올라간다.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. 반갑습니다. 번개콩입니다. 자, 유닛 9번 빈칸 출원 example 1 들어가겠습니다.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. 자, 나는 can actually, can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썼죠. 자, 그러면 actually는 삽입절이고요. 자, actually, 실제로. 자, become, 될 수가 있다. 너 자신의 cheerleader가. 자, cheerleader가 된다는 말을 여기서 조금 더 의역해 보면은, 사기 부여. 자기 사기를 부여시켜주는, 높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. 자, by ing를 우리 수단 함으로 써죠. 말함으로써. 자, 누구한테? 해서 어법주의하시고, 누구한테 말하냐면, 너가 너 스스로한테 말하면서, 주어의 의지가 목적어까지 갈 때, 제기대명사 쓰죠. 자, positively 하게 말하고다 수식이에요. 그래서 쭉, 그 다음 by ing의 talking 수식이에요. 긍정적으로. 자, 긍이 버전이에요. 긍정적으로 말을 함으로써. 자, 그 다음, then. 그리고 나서 acting 함으로써 해서 by ing 또 by ing 같이 썼죠. 그래서 by ing, 여기 1번에 또 by ing, 사실상 by 생략 구조예요. 자, 그러면 acting, 행동함으로써. 자, as if 가정법 썼는데, you were 써야 돼요. 그래서 as if, 마치, 너가 were 이미, 자, the person, 그 사람인 것처럼. 자, 어떤 사람, then you want to be. 자, 네가 되기 원하는 사람인 것처럼.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이 person 수식해주고 있죠. 자, 그 다음 act 해라. 지금 명령문의 동사 원형이에요. 자, 행동해라. as though도 as if 가정법이랑 똑같아요. 그래서 지우고 색깔을 그냥 일치시켜 보겠습니다. 자, 행동해라. 자, as though 마치 너가 또 were 썼죠. 자, 시도하는 것처럼. 자, for the role. 자, 역할인데 of 어떤 역할? positive 긍정적. 자, 그 다음 cheerful은 활기찬. 활기찬. 자, 그리고 happy, 행복하고, likeable은 좋아할 만한. 네, 좋다 할 만한, 아니고, 좋아할 만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해봐라. 좀 긍정적으로 행동하란 말이죠. 자, walk, talk, and act. 다 지금 명령문이에요, 지금. 뚝뚝뚝뚝뚝. A, B, and C죠. 동사 3개 일치시켰어요. 걷고 말하고 행동해라. 또 as if 가정법 또 썼죠. 아, 씨끼 진짜 귀찮게. 마치 또 were 써야 돼요. 자, 현대 사실 아닌 거기 때문에 너가 이미 that person을 해서 지시대명사죠. 자, 그 사람인 것처럼 어떤 사람? 긍정적인 사람. 긍정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라 라고 의역하면 됩니다. 자, 트리 또 명령문이요. 대접해라 모든 사람인데 you meet. 자, 그래서 대생략구조 이제 여기서도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너가 만나는 사람을 또 쉽게 이거 as though 마치 너가 had 또 과거일치예요. 자, 방금 자, won the world 상을 타다. 자, 상을 탄 것처럼. 자, for는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위하여 아니고 대하여 about의 뜻이에요. 자, being 된 거에 대하여. the very는 바로 그 강조요법이죠. 자, 바로 그 사람인 the best person 최고의 사람인 것처럼 바로. 자, you're in your industry에서. 자, 여기 너의 산업이라는 뜻이지만 너의 직업 분야. 직업 분야. 와, 안 된다. 고양이가 못 알아듣어요. 산업이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자필드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. 고양이가 좀 어려워요, 이거를. 자, 그 다음 또, 아, 지겨워, 진짜. as though 마치 너가 had 또 썼죠. 가정법 과거. 자, just는 방금 복권 당첨된 것처럼. 뭐가요? 복권이죠.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행동해라. 막 방방 뛰게 그 기뻐하란 말이요. 자, 그 다음 어법 여기서 주의하셨네. You will BPP에요. 자, will 할 것인데 수동의 BPP. 너는 놀라게 되어질 것이다. 자, at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어순이 how much better 의문사 하나로 잡아주시고요. 자, you feel 의문사 주어 동사죠. 얼마나 많이 더 잘 너가 느끼게 될지. about yourself 네 스스로에 대해서. 자, 단지 a few minutes of 몇 분간의 pretending. 자, pretending은 인척하다. 자, 이것도
자, 그래서 인척하다는 말은 원래 너가 긍정적인 사람 아니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거 사람인 것처럼 해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. 이런 거겠죠, 이건. 자, 그래서 밑으로. 긍정적 역할을 흉내내는 것의 효과.